운전자 의식 잃고 쿵쿵입니다. 자,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자, 이곳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 달리는 고속버스. 자, 1차선 차량 주목해 주세요. 저 중앙 분리대 쿵 들어받았죠? 쿵. 아, 지금 막 끼익. 어? 그으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자, 가다가 멈췄습니다. 이상합니다.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버스 기사 달려가서 운전자 확인하고 창문 쾅쾅 두드리는데 안 되니까 지금 소화기로 쾅쾅 두드리죠. 주변 동료들까지 뛰쳐나와서 지금 창문을 어떻게든 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. 힘껏 쾅쾅쾅. 창문 결국 쨍그랑 깨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. 자, 소장님. 네. 운전자 졸음운전도 음주운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, 무슨 일이 그렇습니다. 있었던 걸까요?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지난달 3일에 오전 9시쯤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속초 방향에서 저렇게 운전을 잘하고 있던 차가 서서히 서던히 탁 쓴 거예요. 그럼 이제 무슨 사고가 있나 보다라고 대부분 지나갈 수 있는데 야 역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. 뒤에 있던 고속버스에 있는 이제 운전자랑 거기에 있던 관계자들이 차 너무 이상하다. 일단 내리자. 그래서 내린 거예요. 그러고 이렇게 똑똑똑똑 해봤는데 보니까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. 그래서 아무리 열어도 안 열어지니까 차 안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가서 유리창을 깹니다. 아하. 그리고 운전자를 구조해내서 결국에는 생명을 살린 일입니다. 이야, 아니 팀장님 만약에 저거 하마터면 큰 사고로 2차, 3차 사고로 연결됐을 텐데 팀장님 이럴 때 그냥 안 넘어가시잖아요. 그렇죠. 피자를 써야 되는데 연락이 없네요. 연락 주시면 하겠습니다. 어쨌든 저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1차선은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만약에 저분이 의식을 잃었는데 저도의 그 시민들이 도와줬지 않습니까? 근데 저분이 이제 도로공사 순찰대 차량으로 병원에 옮겼기 때문에 다행히 생명 지장이 없는데 저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뇌경색으로 쓰러질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다행히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또 그리고 저걸 도와주신 시민들 정말 칭찬해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다행히 두 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연락 주시고 어떻든 저 유리창을 깰 때 보니까는 소화기로 쾅쾅 안 깨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유리창은 가운데 부분이 아니고 끝부분을 때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. 진짜. 저거를 뺏지한 부분으로 때려야 돼요. 저 둥그런 부분으로 때리면은 심은 가해지지만 안 깨지거든요. 그러니까 저럴 때는 뺏지한 부분으로 때리게 되면은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걸 깨가지고 구출했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